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8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름답고 황홀한 휴거를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시 아름답고 황홀한 휴거를 준비하라. 여러분 휴거란 말 아시죠? 휴거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한문인데 들어올린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들어올린다. 그러니까 이끌어올린다는 말인데 그냥 한문으로 표현하면 이끌휴란 말이고 들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영어야? 라틴어야? 영어는 따로 있습니다. 랩처라는 단어예요. 랩처. 그러니까 이끌어서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랍투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런 단어가 있느냐? 있습니다. 히브리어 키라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이끌림 받은 그 휴거의 모델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녹이죠.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휴거의 전형이시죠. 그런데 바로 그 에녹을 이끄실 때 데려가실 때 키라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헬라어로는 그리스어죠. 하르파 게소마데라고 해서 이것 또한 들어 이끌어 올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거라는 단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이 휴거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두려워진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마땅하고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그리고 와서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어간다는 이 말이 두려워진다면 그건 신부가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마음이 많이 흥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제 영혼을 사로잡고 계시고 그 최근에 저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휴거라는 설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방송 설교자입니다. 20년 동안 텔레비전 방송을 설교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주로 대형교회 목사들이 합니다. 그것도 전통교회 이런 조그마한 교단의 목사님들을 아예 껴주지도 않습니다. 방송 설교를 하는 분들은 일단은 교단이 검증이 돼야 되고 교회가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어야 돼 이걸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송 설교하는 목사들은 나라의 지도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휴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말하지 않을까요? 혹시나 휴거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닐까요? 휴거를 말하면 이상한 목사라고 그렇게 평판이 좋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박영민 목사에게 너는 휴거를 말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고 바로 성도들에게 깨어 기도하게 말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최근에 너무나 강하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End time, 종말의 때. 지금 시대는 종말을 향하여 종말 중에 가장 끝자락에 와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너무나 그 죄악이 그 상상이 불과한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임계점이란 말 여러분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 그냥 수소 온소봉 여섯 개를 넣었어요. 여섯 개 넣을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개의 온소봉을 넣을 때 폭발이 나는 것입니다. 이걸 임계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이 이제는 어떻게 눈을 참아 뜨고는 볼 수 없는 그 죄악이 넘쳐있는 이때 하나님의 분노에 그 참으심이 어느 때까지일까? 이제 분기점에 다다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걸 나팔을 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한부 종말론 다미성교회라고 1992년 92년인가요? 맞죠. 1992년 10월 28일 예수가 온다 휴거를 주장하는 게 불발이 됐죠. 이건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자가 됐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이 깨져나갔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휴고 신앙을 포기한 것, 포기해버린 것처럼 목회자들은 더 이상 휴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카간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걸어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 다시 말하면 목자들이 나팔을 불지 않네. 이건 벙어리 개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지 않는 벙어리 개들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 죄를 파수꾼에게 찾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속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를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러분요 이게 아이컨택이 중요합니다. 눈을 보고 상대방의 눈을 보고 들으면 그 말이 똑같이 귀에 들려도요 완전하게 그냥 이 눈과 귀가 일치가 돼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디오가 소리만 들리지만 라디오를 옆에 놓고 보고 들으면 더 실감이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제 머리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또 처음에 오신 분들은 궁금하실까 봐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머리 사열이라고 제가 이렇게 작정하고 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걸 여름이라 제가 머리를 짤고 사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조금 길었는데 사람들은 찬반이 가르더라고요. 모자를 써라 마라 이렇게 판반이 갈렸습니다. 두상이 예쁘다 귀엽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모자를 벗으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고 그냥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여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써버리고 말았어요. 예, 벗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자에 신경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임계점 이단 마지막 때는 처처의 기근이랄 것이다.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단들이 득세하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단이 득세한 걸 놔둘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종날의 종말로 치닫는 더 엔드 타임에 이것은 말입니다.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 동원하고 그리고 막 득세하는 것 같죠. 이것은 종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체주의적인 리더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나중에 적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세계 연합정부가 세워질 때 합회가 하나 되고 종교가 하나 되고 언어가 하나 되고 이런 운동에 전체주의적인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확 휩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건 저는요 제가 기도하는 목사로서 그리고 성경을 들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저는 종말의 끝점에 있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두 가지가 종말을 말할 때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말하는 자는 이거는 비성경적인 예언가입니다. 비성경적인 설교자입니다. 두 번째 종말이 오니까 적장도 그만두고 어떤 어느 곳으로 피하라 어디 뭐 피지인가 어딘가 그리 피하라고 했다고 400명을 보냈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게 바로 바로 잘못된 그런 사이비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토탈리 어글리 누구도 완벽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Jesus coming again.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의 입에서 벙어리 개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를 말하지 않는다면 나팔수가 나팔을 불지 않는 것이고 파수꾼이 경계를 놓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경계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지 않고 준비하고 멸망을 하는 버려둥을 당한다면 그 값을 파수꾼에 찾는다 그 말입니다.
이단들의 득세, 죄악의 관영. 얼마 전에 브라질의 상파울로의 동성애 축제에 50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은 될 수도 없어요 지금. 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입니다. 예, 언제부터였습니까? 10년 전에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완전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뒤엎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가 뒤엎고 참고라고 뒤엎는 곳에는 기독교가 그대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영국에 있는 목사들이 우리 한국과 통곡을 울면서 한국만은 이걸 지켜다오라고, 예? 우리가 샘플이지 않느냐? 예?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이것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것이 이 뚝이 넘어지면 한국 교회는 그대로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애타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WCC 여러분, 이것은 예? 교회 일치 운동입니다. 종교 연합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형 교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WCC에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탐내느냐? 세계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국 교회, 예? 한국 교회만이 회비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어떤 단체든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연합단체 거의 대부분은 한국교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등장해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 세계 연합이 되는 거죠. 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바로 그것의 종교일치운동은 바로 그 하나, 바벨탑 사건 아시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 WC가 쓰임받을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아젠다가 뭐냐 이거야. 에? WCC 아젠다는 연합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종교를 연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순종해야 됩니다. 혼합종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계시록 18장 이제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없다하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께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젠다로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이 말씀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단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 번째 되는 교단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저는 감사하고, 언젠가 참여하는 날이 온다면 저는 바로 탈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면 되지. 아닙니다.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 조금 세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휴거를 말하면서 아름답고 황홀한 휴거를 얘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네가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여러분이 있을 처소에 여러분을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로 40절의 말씀이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인자의 이맘, 예수님 오실 때도 노아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realize is blessing.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밭을 갈 때 여러분 어떻게 가래요? 아버지하고 아들 같이 가죠. 우리 아버지 챙겨가고 나는 흙겠거든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들락한다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버려둠을 당한 겁니다. 남겨둠을 당한 게 아니에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며 맷돌할 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함께하죠. 여러분 맷돌 돌아봤습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누가복음 27장 34절에는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누가 누워있습니까? 부부가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연좌제가 아닙니다. 제일 잘 들으세요. 부인 신앙으로 내 우리 부인 치마 붙들고 가면 돼.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 분 계시죠. 물론 그분 농담으로 얘기했을 거 진짜 믿는 거 아니겠죠. 부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주신 분 계십니까? 아내가 안 나오면 아주 바가지를 긁어 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분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여자는 또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도 있을 거야. 그런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은 더 엔드 타임, 마지막 때예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는 겁니까? 저 또한 아비카부감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목회자로서 너무나 막중한 책임을 가졌구나. 내가 나팔을 부려야겠다. 이제부터 이 코뿔소 목사가 목숨 걸고 나팔을 부려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한다고 해서 종말에 대한 설교만 듣고 주의 옷이 없어 노래만 부린다고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것은 나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마포를 늘 거룩한 신부된 믿음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직장 그만두라는 겁니다. 가족이 모두 다 팽개치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게 무슨 가치인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라. 주인이 회개할세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더라도 네가 내가 오는 날까지 하던 일 계속하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던 일 계속하되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어떤 영화에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곡성이라는 영화인가요? 그 어린아이가 한 자기 아버지에게 한 얘기가 유행어처럼 타고 들어갔어요. 옆 사람 얘기 좀 하세요. 무엇이 중요한지 해보세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여러분 마음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는 것입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만둔다는 거야. 여러분 직장 그렇게 때려쳐봤습니까? 직장 그렇게
그렇다면 여러분 하루에 100번도 때려치워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상사들 또 부하 직원들 또 거래처 얼마나 성질 이빠이 납니까? 이빠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이건 일본 말 쓰면 안 돼요. 좀 성질 많이 났는데 여러분 때려쳤습니까? 물론 때려친 사람이 있죠. 그리고 그 이튿날 후회를 합니다. 에이씨 내가 좀 참아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잘 참으면서 왜 신앙생활만큼은 여러분이 부산에 가는 여러분 그 저기 차를 탔다고 합시다. KTX를. 요즘 KTX 편안하다. 오랜만에 내가 타본 지가 오래돼갖고 아 좋더라고. 예, KTX 좋아요. 좋아. 그런데 말입니다. 아 옆에 앉은 사람이 더 성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좀 쉬려고 하면 막 핸드폰 소리 그냥 라우드로 켜놓고 막 얘기를 하고 내가 왜 그 여자 얘기를 들어야 돼? 아 그 여자 통화를 내가 왜 드렸냐고. 근데 그냥 라우드로 켜놓고 글쎄 여보 옥수수 짜놨어? 지 옥수수 쩌는 거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에이 성질나서 내가 내려 그 천안 상관에서 내려버렸어. KTX 천안이 있습니까? 있죠. 이 천안이 천안은 호두 과자를 먹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는 세웁니다. 기차고 뭐고 다 세워 거기는. 예.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내리면 성질났다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 못 갑니다. 내가 안 탔다고 그 차가 출발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 안 됐다고 예수님이 물론 우리 주님은 참으시면서 그까지 참으셔요. 참으시면서 왜 이렇게 더디어 오신다냐? 참으시는 겁니다. 지비 때문에. 그러나 임계점에 이르면 그 분기점에서 주님이 이제 오실 수밖에 없고 그 오는 날은 우리 믿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날이 되겠지만 버려짐을 당한 자에게는 참혹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다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휴거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 강림이 있어요. 먼저는 큰 호령 다시 말해 사우팅하는 오라 하는 캄 하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뚜 하고 울려요. 예, 그리고 천사들이 전 세계 사방을 했어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천하 사방에서 그 영혼들을 모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가서 그 영혼들을 확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 세상을 지키기 전 하나님이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그 천사들이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구원받을 성도들을 불러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이 농담처럼 들었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리서치 글로벌 리서치라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휴고를 믿느냐 예수의 제 이름 때 들린 반응을 믿느냐 했더니 75%가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25%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다니느냐 했더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다닌다는 사람들이 23%, 가정의 평안을 위해 다닌 사람들이 20%, 정자 내 영혼 구원 밖에서 신앙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토종 비교를 믿는다는 겁니다. 궁합을 믿는다는 겁니다. 20%가 넘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무당에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무당에 있던 권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 권사님이 그러네요. 궁합이요 목사님 그거요. 궁합이라는 거요. 예? 둘 다 천국 올라갈 사람들. 예? 둘 다 함께 지옥 갈 사람들. 예? 이게 궁합이 맞는 겁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버린다는 그것은 궁합이 아닌 겁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 궁합은 둘 다 함께 지옥 갈 수 있어야 궁합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거는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합을. 영적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권사님들이 궁합은 봐야지? 궁합은 봐야지? 입을 찢어야지 이것들을. 여러분들 말고 텔레비 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들림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들림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마지막 길이라는 그런 책이 171개국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번역이 됐죠. 어니스트 앵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글쓴이 어니스트 앵그리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 그는 텔레비전 선교자고 저술가이며 그리고 부흥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죠. 저는 책을 쓰고 텔레비전 설교를 하고 부흥회를 인도하고 선교하는 목사죠. 저 같은 사람을 복음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 잠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갑자기 가족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 이 주인공 아가씨가 막 집을 살펴보는데 예, 화장실에서는 드라이기가 켜졌어요. 예, 아침에 출근하려고 머리 말리고 있다가 슉 휴고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막 아빠, 엄마, 동생을 찾는데 없는 거예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앵커가 숨도 못 쉬는 아주 격앙된 그런 목소리로 이렇게 전하고 전 세계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는 보도를 통해서 오늘 일어난 사건을 틀림없는 사실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세계는 오늘 아침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25분 전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전에 아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무수한 사람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라진 사람의 수는 아마도 수백만의 추정이 불가하는 나온 사실입니다. 목격자들은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함께 있던 사람이 소리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에서는 서울 김포영광교회 담임 목사와 성도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전한 것입니다. 취해낸 것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오늘 아침 6시경 지상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국제연합은 각 나라 정상을 소집하여 긴급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각 나라 정부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불가사의한 사건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결혼이 생기지 않은 정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제연합과 각 나라 정부는 이것이 휴거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휴거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사 이 사건이 그들이 말하는 휴거가 사실일지라도 없어진 사람의 숫자는 세계 인구에 비해 많은 비율이 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가 전 세계 앵커들의 숨가쁜 목소리를 통해서 전파될 날이 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들이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용 예배가 있죠. 김포에 유일하게 전용 예배가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그럼 가끔씩 새로운 분들이 오시죠. 그럼 인사하면 거의 대부분 파이로트들입니다. 비행사들입니다. 여러분 김포항 신도시에 예, 그 기장님들이 많이 살죠. 스튜디오스도 많이 삽니다. 근데 기장님들이 목사님 제가 비행기 안에서 11시 기장실에서 그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샤워하고 바로 왔습니다. 김포에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목사님 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장이 예, 주일날 비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표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그 기장, 부기장이랑 함께 찬양하면서 조롱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리자마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우리 교회로 오는 겁니다. 많은 기장들이 저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신실한 기장들이 순식간에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비행기는 처박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이제 이 뉴스들이 상상 불가의 뉴스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은 금방 잠잠해집니다. 정하나 여사님 약간 좀 졸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졸리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 효나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죠? 제가 가장 심각한 목소리로 격앙된 목소리로 제가 앵커처럼 저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뉴스 앵커가 되거나 춤으로해서 영화 배우가 되거나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남겨진 교회가 있고 버려진 교회가 있고 올라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그 신랑을 기다리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열 명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랑이로다라고 했을 때 기름 준비한 여인들은 등불을 켜고 가서 신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랑을 기다렸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은 신랑 대신 예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그런데 등불을 기름을 준비한 교회는 들림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름 준비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을 어린아이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교회입니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우리 이번에 성교학교 수련회들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제게 이 설교를 강하게 하시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를 기름 준비하고 하시고 있다. 어린아이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몰라요. 여러분은 알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온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담임 목사가 못 올라간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못 올라간 교회가 있을 거라고. 그 담임 목사는 빨리 피신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성도들은 맞아 죽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우리가 들림받지 못했다. 성도한테 말할 줄도 모릅니다. 왜? 대부분의 담임 목사가 못 올라가는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못 올라갈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다. 저 김평원 교회에 저 박인민 목사와 그 성도들이 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기들이 쇼를 하는 것이다. 어디 산에 숨을 쓸 것이다. 휴거는 거짓말이다. 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마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나 가족들은 알 겁니다. 설사 그 말을 믿을 사람도 있을 거죠. 그러나 그 가족들만큼은 알 겁니다. 엄마가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 정신 차리자고, 우리 예수 잘 믿자고 그렇게 말했던 엄마가 들림받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알 거라는 것이죠.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에서 전화가 빗발쳤다. 어느 곳이든지 보고는 한결같았다. 사람들이 공중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우주에 무슨 일이 발생해 갑자기 사람들이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진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디에 두고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뒷집에 사는 부인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제발 누구든지 도와주세요. 집 역시 자신의 문제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입장이 아니었다. 나도 휴고되었으면 했어. 그가 소리를 내어 말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모두 뒤로 밀었어. 시간은 충분했는데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노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과거를 돌아보다가 어머니가 수없이 경고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불과 어제까지도 경고를 했었다. 그건 언제나 나중으로 미뤘는데 이제 휴거가 일어난 것이다.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휴거를 경고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휴거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었다. 그러나 침과 루실은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우익민 목사를 갑자기 감동해서 박 목사야 너는 나팔을 부려야 된다라고 말하는지, 왜 휴거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이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 시대를 보는 눈을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박인민 목사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동성애
이 동성애는 여러분 선천적이 아닙니다. 선천적이라면 아기가 태어나야 돼. DNA가 있다면 동성애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는 없고 남자에게만 있는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전립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전립선은 여러분 항문에서 5cm 정도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극하면 지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엄청난 쾌락이 있다.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 네. 거의 성도착증 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우리 남편이 이성애자였는데 갑자기 동성애자였다. 누구에 당했거나 술 먹고 한번 어떻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6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출장 가서 숙박시설에 가죠.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직장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사업꼭지를 빼가지고 동그란 게 나오죠. 항문에 집어넣어서 청소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청소를 하는데 6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어디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거 컵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샤워기로 이거 했다는 뒤집어 쓰는 겁니다.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예, 이런 것들이 돼서 이제는 한 집 건너 하나가 다 동성애자가 다루고 이제는 혼인까지 허락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유독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그것을 유독 그것을 클로즈업하고 준비해서 조명하는 게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날 때 천사를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자가 창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성립까지 다시 말하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섭리까지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 호흡 번성하라는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생육 호흡 번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상식을 가지면 알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해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염려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열리는 겁니다. 정말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잠시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를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살아남은 자를 또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근데 여기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우리 먼저 엊그제 발인하고 가신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가시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강림 천사들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하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와서 그러니까 화장을 했던 이제 그 관에 넣어서 내장했던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육체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그 영혼과 결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라옵니다. 예,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얀 세마포를 입고 예복을 입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본문의 말씀을 몇 번이고 읽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잔다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잔다. 잠자던 성도들이
예, 바로 예수의 공중 강림 할 때 바로 그 영혼들이 함께 와서 그 땅에 있는 그 육신, 예, 그게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예, 변화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예, 이제 휴거,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리고 땅에서는 그 Great Tribulation, 다시 말하면 엄청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들, 분명히 성경은 남겨진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려진 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정말 성경학자들은, 예, 마지막 환란 때 전도하기 위해서 남겨진 자들이,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나한테 남으라, 나는 안 남을 것입니다. 너가 왜 남습니까? 예, 하나님은 절대로 진노중에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 끌어올림 받습니다. 신부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 세례받고 참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주 오실 날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 주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어? 그 신부된 믿음을 가지고, 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마라나타. 여러분,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이 마라나타 하시면서 예수여 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뜨거운 그런 가슴으로 우리가 고백의 찬양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기독교가 되어야 됩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환란에 남겨지는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여러분, 이 7년 대 환란은, 예, 다니엘이 예언한 7일에 7일에를 말합니다. 예,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70일에, 예? 3년 반 그리고 3년 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연합정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세상은 금방 수습이 됩니다. 여러분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곧 난리치고 막 금방 뭐가 할 것 같지만 금방 수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 휴구가 수백만 명이 다 올라가 버렸어도 아마 이건 UFO가 예? UFO가 와서 실어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 세상은 속일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의 휴거 논란은 잠재워질 것입니다. 그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연합정부를 만들자 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가 하나 되고 그리고 정부가 하나 되고 종교가 하나 되는 일치운동을 하는 것이죠. 거기 적그리스도가 예, 성전에 앉아서 거기는 이제 시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복원되고 거기에 앉아서 우상을 만들어놓고 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맥 인증이라고 해서 몸에 표식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게 666이죠. 그래서 이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쉬운 일이죠. 예, 요즘 같은 이 컴퓨터가 발달한 시대에 너무 쉬운 이미도 다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라면 혹시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방송을 듣는 저는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순교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아예서 666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한다고 말합니다. 배교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예, 교회는 휴고되니까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교회를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하면서 교회가 언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휴고돼 버리고 말아요. 그때부터는 시기가 초점이 예루살렘으로 맞춰집니다. 이스라엘에 맞춰져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의 수,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몇몇의 첫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휴고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오랫동안 고난을 통과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 통찰에서 이스라엘이 순교하고 그들은 이겨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방인들은 배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순교하면서 표를 받지 않고 그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때 그들은 다시 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 올라갔는데 나만 남았다. 그러면 제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순교할 각오해야 됩니다. 예,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어버리면 돼요. 그것을 먹으려고 바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른 손목에 받고 나중에 이마에 받는다고 그랬죠. 이것은 그냥 세계 시민권을 받는 겁니다. 그 세계 시민권 안에 통제를 받는 거예요. 예. 눈썹 하나 까딱인 거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 인식 다 되는 거 아시죠? 예. 네. 여러분, 제가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잖아요. 내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려. 내가 여기 김석 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사진 찍은 걸 올리면요. 어떻게 페이스북 귀신처럼 알고요. 김석하고 함께 찍으셨군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애국에 아프리카 한 피터라는 목사하고 같이 찍었는데 피터라는 이름이 거기 나와요. 다시 말하면 페이스북 회사에서 전 세계 얼굴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얼굴 인증을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설교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에 시리즈로 할 겁니다. 설교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며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올 자를 기다리며 서로 위로하며 충성을 다하라. 여러분 지금 힘들죠? 지금은 환란의 시대는 대환란의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대환란의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정도의 환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환란의 시대의 환란은 Great Tribulation이라고 왜 말했을까요? 지금까지 경험을 보지 못한 환란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평화 외치다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예, 거기에 통치를 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기근과
핍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 네. 여러분 저는 생각해봅니다. 미국 정부에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트럼프는 올라갈까 말까? 거기 국방부 장관은 올라갈 수 있을까? 또 거기에 많은 상원 하위 의원들이 올라갈까? 신실한 그리스도는 올라가겠죠. 예. 네. 대부분의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가 버리고 만다면, 그러면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가 자유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유일하게 경찰 국가를 주도하면서 미국이 3억 6천만 명도 되지 않습니까? 세계 군사력 2위입니다. 뭐 전 세계가 미국을 덤벼도 맞짱을 까도 미국이 이깁니다. 그 정도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력을 가진 이 미국이란 나라의 통수권자가, 예, 기독교인이 다 올라가 버리고 남 다음에는 전체주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전체주의는 뭐냐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독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상해 보일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땅 한 평 더 사고 못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믿음이 하나님 오실 때 참으로 들림받을 믿음, 휴거될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좀 듣게 합시다. 깨닫는 박수 형 그럴거리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어라. 예? 노아 때 노아가 배에 타셔야 됩니다. 내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 타셔야 됩니다. 곧 홍수가 내릴 겁니다. 사람들이요 배에다 오줌을 쌌어요. 야 뜨는가 봐라. 아이고 뜨는가 봐라. 오줌을 싸고 별 모멸된 노아를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설교하면 에? 나를 조롱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르신데 시대에 맞지 않는 목사구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언젠가 그 노아와 그 가족이 탄 그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는 노아가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살려고 막 손톱이 빠지도록 그 배를 붙잡고 있는데 열어달라고 하는데 노아는 착하니까 열어주고 싶지. 근데 하나님은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거야.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등불 준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제가 오늘 저녁에도 이 시리즈로 설교할 거니까 나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편하게 누워서 유튜브로 듣겠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만은 좀 부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예? 나오디아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저녁에 좀 하려고 그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들이 예? 이 재앙, 이 진노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나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교회 성장의 꿈을 접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사들이 된다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고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오신 날까지 온 열방에 전하는 데 목숨을 걸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거기 있는 걸 여기다 갖다 놓은 것만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큰 빌딩을 짓고 수백억짜리 빌딩을 막 지어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교회라고 목게 힘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한 자라고 말하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하면 이런 메시지 안 합니다. 예,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실지 모르고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는 들림받아 한 사람은 남김받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기름 부음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대환난으로부터 보호받아요. 성도들은 대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진노의 날이라고 그럽니다. 진노의 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시리즈로 설교하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를 더 소개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 내 설교를 들으면 이게 계시록이 쫙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예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소서. 예,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느냐, 환난 전에 오느냐, 환난 후에 오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신학 노름하다가 교리 노름하다가 멸망 나가지 말고 주님 오실 날 기다리며 준비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